도대체 뭔데 저렇게 하셨는고, 그거 굳이 관심 크게 쓸거 없어요. 그거 쫓아가봐야 제대로 알지, 그 사람들 속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아야 돼. 발환이라, 홍명 의성만이라. 이건 이제 의성, 의성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뜻으로 이룬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람도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벌써 6.25 전쟁에서 돌아가신 지몇년 되는데 아직도 살아 있는 것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또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제사까지 실컷 몇년 지냈는데 어느 날떡 돌아오기도 해. 그 우리 마음 작용이 그래요. 의성천이란 말이 있어요. 하늘. 불교에서 천상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마음으로 조작해가지고 마음의 세계에서 만든 그런 그 하늘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름 붙여가지고 무슨 천, 무슨 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의성천이야. 또 의성 세계, 세계도 이제 그럴 수가 있고. 요건 이제 우리 마음은, 뜻으로 만들어서 만족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 뜻입니다. 뜻으로 이루어서 만족하는 그런 능력. 홍명 여성화 아유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다. 이게 이제 화만 따질 게 아니고 정말 여기 열애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입장으로 어떤 신심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그 불사를 짓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성화와 같다. 활활 타오름. 그 다음에 성한 불과 같다. 그 뜻이죠. 홍명 지계라 그랬네요. 아야 지계라. 계를 가진다. 계도 본래는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질서, 윤리, 도덕. 그거예요. 지계라는 건 질서와 윤리, 도덕입니다. 예의고, 본래 그런 것을 다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약자 보면요, 전철에서 노약자 보면은 보호하고 자리 양보해 주고, 그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혹 그렇게 안한 사람 있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죠. 그거는 워낙 자기 몸에 집착한 그런 오온의 때가 너무 찌들려가지고, 너무 찌들려가지고, 그런 예의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저절로 지킬 줄 알아. 노약자가, 옆에 오면은, 그 노약자부터 우선해서, 자리에 앉힌다든지 하는 것은 저절로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있는 거예요. 원래 타고난 거예요. 우리 한마음 자리에 그게 다 갖춰져 있어. 그걸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습관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진실한 마음이 그대로 보존돼서 일상생활에 펼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 보고도 먼산 보고 이렇게 자리 안 비켜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편치 않습니다. 아주 찜찜해요. 아주 찜찜하면서도 그래도 그냥 버티고 앉아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자리를 양보 안 해주면 찜찜해. 자리 양보해주고 지가 서는 게더 편해. 마음이 훨씬 편하고 기분이 좋아. 집에 돌아가도 그날 왠지 일도 잘 되고 더 좋아 아주. 그 간단한 일한 가지인데도 집에 돌아가서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거야. 그 상환이야, 발환이고. 지계, 홍명 일도라. 그 원효 스님이 좋아하는 그 구절이 일도 출생사 그런 말이 있어요.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하나의 도죠. 한 마음의 도, 일심의 도, 일도나 일심이나 같은 뜻입니다. 여시 등의 기 숫자가 십천이라 영재 중생으로 각별 기견케 하시니라 각각 다르게
알게 한다. 그 다음에 시방에 있어서의 총결은 모든 부자들이 이 사바세계 100억 사천화가 있는데 요건 이제 사실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100억 사천화가 있는데 열애가 그 가운데서 100억만 종종 명호가 있다. 여긴 또 100억만 앞에는 10천 명호 했는데 100억만 종종 명호가 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별 지경케 한다. 그리고 사바세계 열애 명호 해가지고 이제 사바세계에서 동서남북 시방을 쭉 이제 소개합니다. 처음에 동방의 십종 명호라. 모든 불자들이 이 사바세계 동쪽에 차유세계 다음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밀훈이라 그랬어요. 아주 밀밀한 가르침, 세밀한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훈자가 가르칠 훈자니까 낱낱이 꼭딱스럽게 한 글자도 안 빠뜨리고 한말도 하고 한말도 하고 누구처럼 그게 밀훈이야. 밀밀할 밀자 가르칠 훈자 열애가 어피의 홍명. 그러니까 이게 전부 밀훈 소식 아닙니까? 열애하면 됐지. 시방을 나누고 그 시방마다 또 열 가지 이름을 낱낱이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시방이 100개죠. 그것만 해도 100개인데 끝에 가서는 또 이와 같은 이름이 10천 명이나 만 가지나 있는데 내가 숨이 차서 다 소개 못한다. 글이 많아서 다 소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 그게 미련이죠. 뭐 열애가 거기에서 혹 이름을 평등이라고 한다. 그렇죠. 열애는 평등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그랬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와 같이 소중하다.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러니 나도 부처님이고 너도 부처님이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이게 평등이란 도리입니다. 홍명 수승이라 했어요. 수승. 아주 수승하다. 이보다 더 수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죠. 인간보다 더 소중한 거 없다. 인간보다 더 소중한 거. 왜냐?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부처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관장하는 진리의 주인공으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가장 수승하다. 홍명 수승. 이건 아주 적절한 평등 수승 다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딴 사람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홍명 아니라 그랬어요. 편안하다. 한마음 잘 쓰면 편안하죠. 아니. 한마음 잘 쓰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런데 혹은 편안했다가 똑같은 경계인데 혹은 또 반대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건 이제 내 마음의 변화일 뿐이고 내 마음이 변덕일 뿐이지 다른 데 허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홍명 개효의 열어서 밝힌다 뜻을 열어서 밝히는 뜻이다. 환하게 이해하고 환하게 이해한 대로 설명하는 거 개효 열어서 밝힌다. 이제 새벽 효자죠. 새벽이 밝아오듯이 우리 마음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태. 홍명 문해 이거 문사수해서 불교의 수행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처음이 문해야. 그 다음에 사해야 생각사자 사해. 그 다음에 수해 닦을 숫자 수해. 그래서 문사수 삼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많이 들어야 돼. 많이 자꾸 들어야 돼. 그리고 또 요즘 다 문자를 아니까 글을 봐야 돼. 책을 읽어야 돼. 자꾸 읽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문자 아는 사람이 몇이 없었어요. 정말 몇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경전을 설명하면 가서 듣기만 했어. 또 책이 그렇게 흔치도 않았고 흔치도 않았고 그래서 책 가진 사람도 드물고 또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드물어. 그래서 딴 사람들은 전부 모여서 귀만 가지고 가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야.
지금은 읽으니까 독해. 읽을 독자, 지혜자. 문해, 독해 같은 뜻이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근성을 읽지 말고 사해, 생각사자 사해. 생각해, 사유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한 10번 이상씩 곱씹어봐, 속에서. 곱씹어봐. 아, 이 듣는 게 지혜구나. 들을 줄 아는 게 이게 지혜구나. 읽을 줄 아는 게 그게 지혜구나. 경을 읽을 줄 아는 그게 지혜구나. 아까 염화설지에서 그 대만 불자들이 화엄경 가져온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분들은 화엄경을 87권이잖아요. 화엄경이 하루에 한 권씩 읽어서 1년에 4번 읽고, 그 다음에 100번을 읽으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5년이 걸려. 그 사람들이 꽉 법당에 차가지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100만 명을 그런 그 지성, 환경, 그렇게 지성할 사람 100만 명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아주 박차를 가하고 전 세계에다가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 대만에 곳곳에 지부를 두고 저기 중국 본토에도 지부를 두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대단한 원력 아닙니까? 환경을 그렇게 읽겠다고. 그게 이제 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 속에 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홍명 진실해라. 이것도 이제 진실한 말을 하는 건데, 이것도 본래 진실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본심이에요. 그런데 혹 이제 뭐 어떤 경우에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왠지 찝찝하잖아. 마음이 편치 않잖아. 진실한 말 하는 게 그게 본심이라. 그게 본심. 예. 그 진실한 말 한번 안 해놓으면은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거짓말을 이제 해나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에 이제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일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런 일 없다고 안 나갔다고 딱 거짓말 딱 떼잖아. 그래서 그 뭐 했노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했노. 아니 뭐 책 봤다고. 그 책 뭐 봤노 그러고 무슨 책 봤다고 주소 삼켜야 될 거 아니야. 한 예라서. 그 전화했는데 왜 전화 안 받았나. 내 그때 아마 화장실에 있었는가 보다. 거짓말이 10가지, 20가지, 100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경험 있는 모양이에요. 웃는 거 보니까.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런 경험은 있죠. 그 본심으로 살아버리면 제일 편한데, 찝찝할 거가 없고 뭐 그래서 이해해 주든지 말든지 나는 본심대로.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 참마음, 참사람 자리는 열의 자리, 부처 자리는 본래 진실이야. 홍명 득자제라. 자유자재해. 이 마음은 자유자재. 아무리 뭐 감옥 속에 갇히고 가두고 그 다음에 뭐 쇠고랑을 채우고 해도 마음은 훨훨 하늘로 날아가.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가잖아. 마음은 아무리 몸은 구속해놔도 첩첩이 구속을 해놔도 마음은 자유자재한다. 득자재야. 자제를 하는 거. 이 불법같이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제 그 집어서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가르침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하도 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뭐 마음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레이 하는 소리라니 하지만은 다른 종교에서 마음을 이렇게 화반탁줄 다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이야기하는 종교나 철학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막 다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반탁주라고 하는 말은 떡을 쪄서 시루체 준다 이 뜻입니다. 시루체 드러내놓는다. 그거 뭐 꺼내가지고 썰어가지고 쟁반에 받쳐가지고
그걸 뭐 어디는 이제 남기고 어디는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소반체 다 준다. 화반이라고 반이 소반이란 뜻이야. 소반체 다 내놓는다. 불교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깨달으셨고 과거 선지식 부처님이나 보살들이나 모든 선지식들이 다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거 아낄 건 뭐 있습니까? 소반체 다 드러내줘야지. 그래서 싹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남김없이 이렇게 드러내서 가르치는 종교 내지 철학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득자제 홍명 최성신 가장 스승한 몸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몸처럼 마음의 몸 그렇게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마음의 몸 마음의 몸처럼 스승한 것은 없다. 그 다음에 홍명 대용맹이다. 마음같이 용맹한 것은 없다. 그렇죠. 뭐 마음이 들어서 용맹을 쓰는 거죠. 홍명 무등지다. 같을 것이 없는 지혜. 최고의 지혜. 같을 등자. 어느 것하고도 같을 수 없는 그런 지혜는 우리 마음의 지혜다. 여시등 백억만. 백억만이에. 여시등 백억만 가지가지 명호를 영계 중생으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알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의 십종 명호라. 남쪽에 모든 불자들이 이 사바세계 남쪽에 차유세계니 또 하나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풍일이라. 풍성할 풍자 풍족할 풍자하고 넘칠 일자 풍일 넘쳐난다. 여래가 거기에서는 혹은 이름을 본성이라 한다. 그렇죠. 본성, 심성, 자성, 불성, 진여 똑같은 뜻이죠. 진여, 불성, 자성, 본성, 법성 뭐라도 좋습니다. 홍명 근이다. 부지런할 근자하고 뜻이자 부지런하면 못 이룰 일이 없죠. 그래서 일근천하 문안사 부지런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면은 이 세상에 어려울 것이 없다. 어떤 일도 다 해치운다 말이야. 참 부지런히 하면은 뭐 손가락 두 개만 가지고도 피아노 잘 치고 손발 없어도 농구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손발 없으면 입으로 그리는데 정상인보다 훨씬 더 잘 그려. 발로 그리는데 족화, 구화 있잖아요. 입으로 그린 그림, 발로 그린 그림. 그게 입으로 그리고 발로 그리고 손으로 그린 게 아니야. 뭐가 그린지 모르겠어 나는. 손으로 그린다면 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손으로 그린 게 아니야. 참 신기한 돌이지. 그래, 근이 부지런할 근자 뜻이자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한문 경쟁 그거 어려워서 모르겠다. 옥평 한번 찾아본 적 있어요? 요즘 저 컴퓨터에서 이거 딱 두드리면 그냥 무슨 자인지 무슨 자인지 다 가르쳐주고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똑똑한 폰 거기서 글자 어떤 글자도 다 가르쳐줘. 거기서 지원 안 못하는 글자가 없어. 거기서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그런 세상입니다. 그걸 부지런히 하기만 하면요. 모를 것이 없고 그래봤자 사람이 만든 이 한문 글자 불과 몇 자 안 돼. 불과 몇 자 안 되니까 금방 1년 안에 정복한다고요. 부지런히 하기만 하면. 안 해놓고는 뭐 웃기만 없는 거. 하루에 10시간 해봤어요. 그 잠잘 거 다 자고 뭐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다니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그러고는 안 되더라. 그러면 안 되지. 홍명 무상조인다. 가장 높은 어른. 여기 다 했네요. 내가 평소에 인간 존중의 그 어떤 그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무상존 더 이상 높은 이가 없단 말이야. 최고 높은 이다. 모두 그 물건을 가졌으니까 그 물건 가진 여러분들이 전부 무상존이에요. 다 무상존이라.
역사적인 석가모니 물론 훌륭하죠. 이런 것을 처음에 개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공덕으로 보면은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 세상의 성인 중에 성인이죠. 그렇지만 그 실체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먼저 알아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귀띔해 줬을 뿐이야. 그 실체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상조, 우리 개개가 다 무상조입니다. 가장 높은 어른이에요. 가장 높은 어른. 이제 집에다가 이제 무상조이라고 떡 써붙여놓고 이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 그러세요. 그러거든. 그래서 누가 이유를 달거든. 그때 본문이 이제 일사체리로 나가는 거야. 사람의 본성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 교재 딱 펴놓고 줄줄줄 읽어나가 그냥. 사람의 본성은 본래로 무상존이야. 당신도 무상존, 나도 무상존. 우리 아이도 무상존, 손자도 무상존. 홍명 돼지거라. 큰 지혜의 횃불이다. 아주 좋다. 돼지거. 큰 지혜의 횃불이다. 우리 마음작용이 뭐 이렇게 하지 무엇이 이렇게 큰 지혜의 횃불을 펼치겠습니까? 홍명 무소이다. 의지할 바가 없다. 그렇습니다. 무소의 의지할 바가 없다. 유아독존이에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인데 누구에게 의지해? 아무것에도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할 바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래서 홍명 광명장이다. 광명의 창고다 말이야. 지혜 광명의 창고야 우리가. 아 불명업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분석해 나가니까 광명의 창고다. 광명장이다. 홍명 지혜장이다. 지혜 창고다. 그러네요. 지혜 창고다. 사람의 지혜라는 것도 전부 우리 한마음자리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홍명 복덕장이다. 왜 이리 좋은 이름이 연달아 나오나? 아이고야. 풍일세계에는 본성, 근의, 무상존, 돼지거, 무소의, 광명장, 지혜장, 복덕장, 복덕의 창고다. 그 다음에 더 아주 기가 막히네. 천중천이다. 성중성이 왕중왕이고 천중천이고 성중성이고 왕중왕이고 참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아세요 스스로를. 부디 스스로를 이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딴 사람도 이렇다는 사실로 아시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이상 극락세계 없습니다. 극락세계는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평화로운 세계는 그래 세상이 이렇게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온갖 갈등과 폭행과 그냥 뭐 내가 언제 그랬죠. 우리가 이 발달한 그 과학기술로서 사람을 살상하는데 지구상의 70억 인구를 100번을 죽이고도 남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100번을 죽이고도 남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대 세상에. 뭐 이번에 그 남북 관계가 좀 안 좋으니까 그 미국에서 지원하면은 미국의 화력이 이틀 안에 북한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생명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초토화. 그 땅을 저기 뭐 금강산 너머에까지 전체 땅까지 사람이 안 사는 땅까지 전부 초토화하는데 이틀이면 끝난대. 이틀이면. 그런 정도로 화력이 이 주변에 큰 모함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70억 인구를 10번을 죽어도 남은 그런 화력을 가졌다는 게 맞는 말이라. 미국만 그렇습니까? 이웃의 일본은 어떻고 중국은 또 어떻고 러시아는 또 어떻고 또 싸움 잘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동 쪽에. 싸움 선수들. 끊임없이 싸우면
그냥 자기 몸 하나 갖다 던지는 걸 파리 목숨 이상으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 홍명 대자제다. 자유자재하다. 크게 자유자재하다. 그랬습니다. 천중천이고 홍명 대자제다. 하늘 가운데 하늘인데, 누가 하느님 자꾸 자랑하거든. 나는 하늘 중에 하늘이다. 하느님 중에 하느님이다. 그 무슨 소리야. 세상에 그런 막말이 어딨냐. 아,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화엄경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딱 펴줘. 천중천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운다고. 그게 누군데? 내가 그렇다. 그리고 너도 그렇다. 그래.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있어서도 뭐, 같다, 틀리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려면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뭐 면장을 하지. 정말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천중천 여기 있네요. 뭐 그냥 복덕장이고 하나님 중에 하나님뿐만 아니고 복덕의 덩어리다. 복덕의 창고다. 지혜의 창고다. 광명의 창고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게 없다. 당당하게 우리는 유아독존으로 살자. 이래야 돼요. 대자제다 말이야. 여시등이 이것뿐인가 열 가지 이름만 소개했지만 사실은 백억만이나 돼. 백억만. 백이나 되고 억이 백이면 얼마요? 도대체. 거기다 또 만까지. 종종명호를 영재중생으로 모든 중생들로 해공 각별시견케 하시니라. 각각 알게 한다. 그 다음에 서방의 십종명호라. 서쪽에 있는 십종명호라. 모든 불자들이 이 사바세계 서쪽에 차유세계 아니 다음에 세계가 있으니 명이 이구다. 때를 떠났다. 번뇌의 때를 떠났다. 이 번뇌는 우리가 때는 왜 생기느냐. 우리 육신 때문에 생겨요. 육신을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생겨. 육신을 보호하려면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죠. 추우면 따뜻하게 해줘야죠. 옷 입혀줘야죠. 매일매일 씻겨줘야죠. 또 이제 아침에 씻겨줘야죠. 저녁에 잘 때 씻겨줘야죠. 입혀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아 요게 내구나. 요게 내 전부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만 찌들려고 그래. 그 습관이. 사람은 습관 들이게 달렸어요. 습관 들이게 달렸는데 그것은 저절로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의식주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주를 조달하는데 좀 어렵다. 그러면 돈 버는데 악착같이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옷을 한 벌이라도 더 사고 방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하고 먹는 것도 좀 제대로 챙겨 먹게 되고 이게 돈이 문제거든 결국은. 그래서 돈 하고 끊임없이 돈에 그렇게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때 찌들려 있고 온갖 번뇌 때 찌들려 있고 온갖 집착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가졌어도 선뜻 제대로 베풀지도 못하고 형제 자매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부모에게도 제대로 베풀지도 못하고 그게 너무 습관이 돼서 그래요. 이해하지 다. 선뜻 베풀지 못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 유래를 따지자면은 그렇게 돼 온 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제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참 진공묘유자리도 알고 천중천도 알게 되고 대자재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복덕의 자리다. 복덕의 창고다. 이걸 잘 활용만 하면 금방이라도 하루 안에도 엄청난 복을 지을 수 있고 복을 지음으로 또 복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다가 길 양보하면은 잘 가시라고 먼저 가시라고 거기다 손까지 착 흔들어 주면 집에 오면 통장 속에 수백만 원이 착 들어 있어.
그렇게 복을 짓는 도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모른다니까. 크고 잠깐 그 길, 1초도 안 되고 2초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질이 조급해져가지고 그래 보복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지. 무엇이 누가 그 묘를 잘못 썼는가 건드렸는가. 어디다가 어디다가 한반도 무슨 뭐 땅을 어떻게 건드렸는가. 갑자기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성질이 그렇게 조급하게 그렇게 돼요. 참 문제예요. 대자재 했잖아요. 자유자재가 돼야 되는데. 이구 때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때 없이 청정하게 그 사는 그런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가나 지금 모두 어지간하면 다 뭐 의식주 문제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사니까 그야말로 지족이 제일 부라 만족한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자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그게 큰 복이고 큰 소득이죠. 여래가 그 거기에서 홍명 이름이 의성이다. 뜻으로 다 이룬다 그랬네요. 뜻으로 다 이룬다. 또 홍명 지도다. 도를 안다 그랬어요. 길을 안다. 인생의 진정한 길을 안다. 지도 참 좋습니다. 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그냥 우리가 이 몸만 위하는 그런 길만이 길이 아니라 정말 듣도 보도 못하고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정말 탄탄대로 시원하게 뚫린 그런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거 그 아는 거 중요합니다. 홍명 안주본이다. 근본에 안주한다. 안주본 근본에 안주한다. 홍명 능해박이다. 능이 속박에서 풀어난다. 속박을 푼단 말이야. 그렇죠. 그 우리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 몸뚱이 위하는 의식주만 가지고 우리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속박이 없어요. 적당하게 그만 옷도 그냥 요즘 잘 안 떨어지잖아요. 절대 사입을 하지 말고 그동안 입던 옷 그냥 계속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입고 그저 아파트 밑에 가면은 멀쩡한 옷들 다 갖다 쳐져 놨으니까 그거 주워다가 깨끗이 빨아가지고 다시 입고 그럴 마음이 있어야 돼. 그거 얼마나 훌륭한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대연자역하고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 생각하면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보다 더 아주 부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아파트 밑에 가면은 큰 지하에 가면은 그 온갖 거 다 갖다 놨고 책 내가 언젠가 한번 보니까 책도 그냥 뭐 엄청 갖다 쌓아놓고 책장도 머지한 책장에 나와 있고 그래요. 누구든지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거. 옷도 많고요. 신발도 많고. 그런 우리의 그 알량한 속박에서 풀어놔야 돼. 능해박. 속박에서 풀어지는 거. 홍명 통달이다. 이치에 통달하는 거. 통달의. 의는 이제 이치. 이치에 통달하는 거. 홍명 낙분별. 즐겁게 분별해. 온갖 것을 잘 분별하고 살필 줄 아는 거. 즐겁게 그 살필 줄 아는 거. 구태연한 상식에 그렇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구태연한 상식. 그 상식에서 벗어나야 돼. 상식. 꼭 그 진다고 그 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원숭이가 뭐 항아리 속에다 뭐 먹을 것을 넣어놓으면은 그 먹을 것만 딱 쥐고 항아리 입이 좁아가지고 지 손이 안 빠져나온 것은 생각 못하고 사람이 지 잡으러 오는데도 그걸 항아리를 계속 그거 들고 있다잖아.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그래 살고 있어요. 항아리 속에 먹을 것이 있어. 사람이 저기서 쫓아와 잡으러. 근데 그것 때문에 손을 못 놓으니까 이게 항아리에서 빠져나오지가 못하지 손이. 우리가 되게 그렇게 살고 있어.
그거 놔버리면 자유의 몸인데, 놔버리면. 먹을 게 어디 그뿐인가? 한 끼쯤 안 먹으면 어땠어? 그렇습니다. 아, 통달리, 낙분별, 그 다음에 홍명, 최승견, 가장 수성한 견해, 가장 수성한 소견. 그렇습니다. 우리 한 마음의 그 이치를 가지고 인생을 잘 보면요. 아주 그 훌륭한 길이 있습니다. 홍명 조복행,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것도 우리 마음이 하는, 들어서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들어서 그 조복행이라고 하는 게, 내 자신을 조복하는 길, 조복하는 일이다. 홍명 중고행, 여러 가지 고통의 행. 그것도 말하자면은, 우리 마음이 들어서, 하는 이치인데, 이건 이제 왜 중고행이라 했는지, 무슨 뜻으로 중고행, 여러 가지 고행, 부정적인 것을 그렇게 했는지, 속 시원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 구족력, 구족한 힘이다. 모든 힘을 다 갖추고 있다. 모든 힘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등 백억만 가지 가지 명호를 영재 중생으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별 지연케 한다. 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불명도 있고 성명도 있고 뭐 호도 있고 또 그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려지는 그런 이름들도 있고 그 또한 내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마음자리 이거 오늘 천중천 대자재 복덕장 지혜장 광명장 무소위 대지거 무상존 좋은 이름들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참마음자리 차별 없는 참사람자리를 아주아주 잘 표현한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